불교 경전, 네, 불교 경전 유마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경전에 유마경이 있는데, 그 불국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국품. 육성취. 육각을 이루어 나간다. 육각은 바로 이 무한의 심볼. 무한의 심볼 도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무한의 심볼은 우주의 무한성과 물질의 순환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운데 만자가 들어있는 것은 물질의 순환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산은 삼팔의 입삭으로 돌다. 여시아문. 이같이 바르게 나는 듣는다. 일시 불제비야. 한때 붙여 있다. 밝은 예수이다. 여기서 예수는 바로 미륵불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로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야용선도 그림인데, 반야용선도 그림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미륵부처라는 그 뜻이 나옵니다. 이 반야용선도에 계신 부처님들의 이름을 보면 여기는 일로왕보살이라고 이렇게 있고, 소방교주 미타열에 소방교주 미타열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인선관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인선관음이라고. 그리고 이쪽을 보면 대원 본전 지장 보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부처님들의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로왕보살, 소방교주 미타열에 이 뜻을 보면 끄는 길 임금 보살은 소방교주 미타열에로, 소방교주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방교주는 바로 서쪽에서 크게 일어난 종교가 바로 예수님이 그 교주이신 소방이죠. 기독교죠. 그러니까 소방의 기독교를 따지면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미타열에는 미륵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로 뜻하면은 미륵불이고, 기독교로 뜻하면은 재림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인류를 끄는데, 이 인선관음 대원 본존 지장보살, 끄는 배를 본다. 수리로 큰 원암의 근본의 높은 땅을 감춘 보살이다. 이렇게 끄는 배를 본다고 했는데, 이끈 배를 소리로 끈다고 했습니다. 이 소리로 끈다는 뜻은 이제 미륵부처 제이름 예수가 오셔서 이제 소리로 끄는데, 그 소리는 바로 발성 명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발성 명상은, 발성 명상 소리는 마치 소름소리 같다 해서 오명성이라고도 일컫는데, 그 발성 명상을 하면 이 정수리에서 호르몬이 촉진이 되는데, 그 호르몬이 바로 감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호르몬은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치료하며 의식을 각성으로 깨어나게 하여 부처에 이르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큰 원암의 근본의 높은 땅을 감춘 보살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미륵불이 오셔서 이제 하늘에서 감춘 땅을 찾아서 이 역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근본의 높은 땅을 감춘 보살이다 하고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리암라 떠나라 암자를 금으리라. 이제 암자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륵불은 이미 현세에 계시므로 암자를 떠나 이제 미륵불을 애워싸야 합니다. 수원 여대비 생명나무 동산을 주며 크게 견준다. 이 생명나무 동산은 바로 과거로 따지면 에덴 동산이고 이제 그 에덴 동산이 다시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리랑 동산입니다. 아리랑 동산은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그 휴전선 지역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가 있는데 한반도 휴전선 이 지역에 이렇게 요흰 점이 아리랑 동산 부지입니다. 이것을 확대를 하니까 이 모형인데 이렇게 꼬불꼬불한 이 점선이 바로 휴전선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휴전선이 이렇게 아주 심하게 이질어져 있는데 이것을 바르게 구획을 하니까 이 모형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감춘 인류 구원의 방주, 바로 용화 세계를 설립하는 바로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부지를 남북으로부터 치외복권지로 다 위임을 받아서 용화세계를 설립하는 역사입니다. 이제 모든 종교에서 오시란 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이니 이 역사에 따라 임하시기 바랍니다. 구중 8천 인구 언덕에 아리랑 고개에 무리 38선의 사람은 10승의 사람이 함께한 것이다. 이 아리랑 동산을 이제 설립을 이끄는 사람은 바로 라엘의 제자가 함께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기원을 올바로 전해주고자 엘로힘, 인류를 창조하신 부처님들의 메신저로다가 라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라엘이 그 메시지를 전하며 그 메시지를 받은 제자가 이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이제 그 사명을 깨닫고 38선 휴전선의 아리랑 동산 부지를 설립을 하여 인류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이제 깨달음을 가르쳐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